대구 도시철도 노선 확대와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대구 외곽과 경산 지역의 교통과 생활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역의 한 안경업체가 프랑스 유명 브랜드 사용권을 얻어 진출이 어렵다는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갓 창업한 이른바 퍼스트펭귄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결과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공단을 끼고 있는 포항 지역의 남성 폐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아서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긴 연휴가 끝난 오늘은 늦더위가 물러가고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23도 안팎을 보이겠고 내일은 모든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나흘간 이어졌던 추석 연휴 동안 한낮은 좀 덥긴 해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부터는 늦더위가 물러가고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아침에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흐려지다가 내일은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비의 양도 많은 데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다소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 시설물 관리를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 23도, 구미 24도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한낮에 구름이 볕을 막아주면서 종일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지선 확대와 연장을 통해서 대구 부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려는 대구시의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 소외 지역이었던 신서혁신도시와 엑스코 그리고 경산 하양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터널에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달서구 대곡동에서 파원 설아리까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2.62km 연장 사업이 공정률 83%를 기록하면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그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 12월부터는 그 시운전을 실시하여 그 내년 상반기에는 그 시운전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1호선 화원 연장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소외 지역에 노선을 연결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1호선을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8.7km를 연장하기로 하고 연말쯤 설계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통 시기는 2021년으로 경산 시내 12개 대학교 학생과 대구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종점인 법물동에서 대구 스타디움 수성 알파시티를 거쳐 동구 신서혁신도시까지 연결이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또 3호선을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 대구공고 내거리, 경북대를 거쳐 엑스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건설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우리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가 대구 시내 곳곳을 연결하면서 명실상부한 핵심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안경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경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의 한 안경업체가 프랑스 유명 브랜드 사용권을 얻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안경 산업의 중심 도시지만 중국은 좀처럼 뚫기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안경의 90%를 생산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브랜드 파워에서도 밀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세계 브랜드가 다 있거든요. 이태리, 유럽의 볼란스 좋은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 갖고는 아예 치다 보지도 안 하고.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안경업체가 프랑스 유명 브랜드 사용권을 얻어 중국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8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8개 나라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60배나 많은 30억 명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30억 명 중에 최소 15억 명 정도는 안경을 사용하는 인구라고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의 몇십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안경이 비록 해외 브랜드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해외 시장, 특히 중국에 진출하는 것에 지역 안경업계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열린다면 파급 효과가 지역 안경업계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화 세분화 번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경 그 대구 상공단 전체에 도금부터 시작해서 부품 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한류 바람 속에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는 쓰레기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시민과 공무원 아이디어를 다음 달 23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구체적인 주제는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방안, 각종 안전사고 예방법 등입니다. 대구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하고 우수한 제안은 시상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의 미래 신산업으로 백신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4년부터 94만 제곱미터 규모의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개원한 데 이어서 바이오 2차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동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백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신 산업은 면역 반응을 기반으로 예방 효과를 유도하는 의약품 생산 산업으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도 자금이 부족해서 더 커나가지 못하는 신생 기업들이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갓 창업한 이른바 퍼스트 펭귄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이 자동차 와이퍼 생산 업체는 지난해 6월 창업한 신생 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11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데 차종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자동차에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게 이 와이퍼의 장점입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어댑터 기술 덕분인데 최근 캐나다로 10억 원의 수출 실적까지 올렸습니다. 창업 초기 투자금이 부족해 어려웠지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 원을 지원받아 공장 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금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국내 투자 기관에 또 다른 자금을 유치받고 그 자금으로 기술력에 투자를 해서 지금 월마트 같은 해외 굴지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부터 무리 중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을 말하는 이른바 퍼스트 펭귄 기업, 즉 창업한 지 2년 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평가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로지 아이디어와 기술력,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가능성 위주의 평가를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증 지원을 받은 130여 개 기업 중 9개 사가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80억 원가량을 투자받았고 매출이 급증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올 하반기 퍼스트 펭귄 기업 50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고 내년도에는 300개 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자와 섬유 등 대기업 중심의 구미 경제가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미의 중소기업들이 이 같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업종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사공단의 한 제조업체, 20년 동안 삼성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해오던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업종을 자동차 부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에만 의존해서는 기업이
기업 성장과 매출 안정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은 기술력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지금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한 80% 정도 됐는데 11월 달 되면 대략 한 95% 이상 가동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외 영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난 40년간 전자, 섬유 등에서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왔던 구미 경제는 최근 불확실한 대외 여건 탓에 주력 업종의 부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 이후 IT 기반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으로의 업종 다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200억이 들어간 전자의료기기 상용화 지원센터가 지난 5월 달에 오픈이 되면서 DR잼이라든지 루셈이라든지 많은 의료기기, 삼성 메디슨 등 이런 기업들이 한 30여 개 구미에서 전자의료기기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구미시는 국책 사업을 통한 R&D 지원, 5공단 조성과 첨단 기업 유치 등 업종 다변화에 필요한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구미 중소기업들의 업종 다변화 노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하는 구미 경제에 거액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안에 설립된 한국뇌연구원의 연구인력과 장비 부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연말까지 연구직을 75명 확충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연구직은 59명에 머물고 있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13명에 불과합니다. 또 연구 직접비와 장비비 등 314억 원을 정부 출연하기로 돼 있지만 현재 출연금은 203억 원에 그쳐 20개 실험실 가운데 11개만 가동하고 9곳은 비어있으며 신경 이미징 센터는 18실 가운데 5실만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국내 유일의 국책 뇌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R&D 예산과 장비비를 시급하게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나노융합과 섬유의류, 로봇과 조선 등 산업 핵심 기술 개발에 250억 원을 지원하는 내년도 신규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8일부터 2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이번 지원 산업은 산업부의 대표적인 중장기 R&D 지원 산업으로 창의 산업과 소재 부품 산업, 시스템 산업 등으로 나눠서 과제별 특성에 따라서 2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내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강공단을 끼고 있는 포항 지역의 남성 폐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포항과 울산 등 전국 8개 지역에 사는 남성의 폐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시는 만성 폐질환으로 10만 명당 연평균 50명가량이 숨져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0.75% 높았고 기관지 폐암에 의한 사망률도 25% 이상 높았습니다. 폐질환 사망률은 울산에 이어 2위, 기관지 폐암 사망률은 울산보다도 높아 1위였습니다. 다른 암에 의한 사망률도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관지 폐암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도 8개 산업단지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20.9%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포항시 남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18년간 산단 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을 조사한 자료를 받아 공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대기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 배출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포항 시민의 보건 건강의 환경 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다.
철강산업단지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 건강은 등한시되고 있는 건 아닌지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세계 군인체육대회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이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여 개 참가국 가운데 절반 정도의 나라가 선수촌에 여장을 풀면서 문경은 대회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여 년 전 서로 총구리까지 겨눴던 미군과 베트남군이 나란히 문경 군인체육대회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선수들은 양국 간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스포츠 정신으로 하나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coming together through sports is a great way to create a relationship with other nations rather than, you know, getting into the politics. 지난주 바레인을 시작으로 각국 선수단이 속속 입국해 문경 등 선수촌 세 곳에 여장을 풀고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선수들은 국가별, 남녀별로 카라반 숙소를 배정받고 이슬람권 국가를 위한 할랄 코너까지 세심하게 준비된 선수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개막을 이틀 앞둔 가운데 선수단의 절반 정도가 입촌을 마쳤고 축구 등 예선전을 앞둔 종목의 선수들은 연습구장에서 몸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선수들이 편안하고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북한의 참가가 좌절되긴 했지만 군인체육대회 특성상 적대 국가 간 충돌과 테러에 대비한 검문 검색도 개막이 다가올수록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국방부와 문경시가 3년여를 힘겹게 준비해온 대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농산물 절도는 많이 발생하고 검거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황인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 범죄는 모두 3,670여 건으로 한 달 평균 85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40건으로 상위 5개 지자체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7월 기준 농축산물 절도 범죄 검거율은 경북이 35%, 대구가 40%로 전국 평균 51.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남자 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북구 한 길에서 고등학생 B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면서 도움을 청한 뒤 집으로 가던 도중 B군의 특정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동 국제탈춤축제가 올해 18회째로 지금 한창이죠.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내 축제를 넘어서 해외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얼굴 탈이 바뀌고 입에서는 시뻘건 불기둥을 뿜어냅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묘기에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중국의 대표 전통국이자 무형 문화유산인 천국으로 올해로 2회째 탈춤축제에 참가했습니다. I'm really enjoying it, actually. I'm not following the story 100%, but I love the visuals. 무대 구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란한 솜씨나 많이 준비된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제대로 된 공연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난해 안동축제관광재단이 중국 청구원과 공연단 교류를 위한 MOU를 맺은 건데 최근 중국 사천성에서 열린 축제에 하회 별신구 탈로리단도 초청돼 다녀왔습니다. 중국 전통 故事剧,比如说白蛇传啊,还有很多西游记的其他片段都很多,我们想一一的带过来,介绍给这里的朋友们。 현재 재단과 협약을 맺은 해외 공연단은 태국 문화부와 이스라엘의 카미엘 댄스 페스티벌 조직위를 포함해 5개국, 8개 기관에 달합니다.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와 MOU 체결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네트워크 구축이 공연단의 3분의 1이 해외팀으로 채워지고 있는 글로벌한 축제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대의 완성도는 물론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일체 항공료 지원 없이 안동에서의 체재비만 지원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개국이 넘는 공연단을 초청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양해협회 체결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나아가 탈춤축제 벤치마킹도 이뤄져 인도네시아의 솔로 국제예술축제는 지난 2009년부터 대동단장 퍼레이드 등 주요 프로그램들을 본뜬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칠곡군이 내년부터 기업 R&D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칠곡을 비롯해서 포항과 경주, 구미, 영천, 경산 등 경북 6개 시군이 함께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경부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50인 이하 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판로개척과 프로그램 개발, 수출 업무 지원 등을 통해서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 문화의 달 정보기념 행사가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영천 강변공원 일대에서 조선통신사와 마상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사흘 동안 마상제 특별시연이 이뤄지며 기념식이 열리는 17일에는 조선시대 복식을 한 조선통신사 사절단의 행렬도 재현됩니다. 조선통신사 통학습전을 비롯해서 전국 풍물 경연대회, 또 포은 선생 숙모 서예 휘보대회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 행사도 펼쳤습니다. 제3회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다음 달 15일 칠곡군 석저읍 낙동강 생태공원 일대에서 개막해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축제 첫날인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기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화려한 불꽃쇼가 열리며 16일에는 낙동강 평화콘서트, 또 호국과 평화를 주제로 하는 주제 뮤지컬이 무대에 오릅니다. 축제 사흘째인 17일에는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와 평화화합 콘서트가, 축제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지구촌 한가족 페스티벌, 평화통일 기원특집 공개방송, 불꽃쇼로 막을 내립니다. 나흘간 이어졌던 추석 연휴 동안 한낮에 좀 덥긴 해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부터는 늦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출근길 조금 더 도톰한 옷을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흐려지다가 내일은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많은 데다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다소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시설물 관리를 잘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잔뜩 껴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 발랐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7도, 한낮에는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문경과 김천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이 22도, 김천 23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비교적 높게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은 22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이겠습니다. 내일 가을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낮 기온이 23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